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농원입니다. 아, 지금 이게 6월 15일 아주 앞에 사진 마냥 좋았던 오이가 지금 6월 26일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여기는 작년에 횟수를 옮기고 밑거름을 하고 심은 자리. 여기는 오이가 새카맣죠?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그리고 요 잎도 요거는 이제 잎이 병이 아닙니다. 아, 요거는 이제 노화 현상. 요건 노균처럼 생겼지만 요건 병이 아니고 노화 현상이 온 거고 요건 옆에 작년에 있던 휀스에 그냥 심은 거 밑거름 안 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심었는데 아 여기 거는 아주 이 노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져. 아까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여기는 걸음을 밑거름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옷걸음을 옆에다 줘야 되는데 아 요거 준다래고 지금 안 줬어요. 와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잎이 와, 아주 한꺼번에 그냥 아주 황화 현상으로 이렇게 생기네요. 지금 오이 따러 왔다가 깜짝 놀래고 지금 이거를 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딸 때는 장갑 끼고 하셔야지 저같이 맨손으로 하면 요게 이게 따가워요. 굉장히 손이 따갑고 아주 저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으니까 요건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저는 그냥 오이 따러 그냥 왔다가 아, 지금 급해서 지금 이거 잎 이거 다 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는 걸음을 엄청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알면서도 이걸 못 해줬어요. 뭐 다른 일 바쁘다 보니까 황금양 농장 일이 바쁘니까 못 해줬는데 지금 이제 오이를 따는데 오이가 이렇게 끝이 노랗고 이거는 다 크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이가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걸음 부족해서 아직은 더 새카맣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느려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잎 따주면서 오이도 따면서 지금 급한 대로 잎 따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한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꼬부랑 오이 이렇게 오이가 걸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꼬부랑 오이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뻗은 것도 있지만 아 지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오이가 이제 꼬부라진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걸음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걸음을 잘 주셔야 되는데, 요럴 때는 뭘 주냐 하면은 급할 때는 요소 비료가 최고예요. 요소 비료를 연면시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해놓고, 요소보다 지금 이제, 이 황금양청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제 그거랑 유황이랑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살충제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칠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지금 요쪽은 지금 이게 잎이 이게 걸음 밑거름 해고 했는데 오이는 벌써 새카만 게 오이가 틀리죠. 오이가 여기는 파랗고 그런데 저쪽 오이는 오이도 노란데 여기는 요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이는 이제 쭉쭉 크기 때문에 이제 질소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질소하고 가리비료랑 이제 칼슘 그리고 이제 미량 요소제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질소가 좀 많은 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잎이 오이가 이제 밑에 다 따먹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지금 이 줄기가 만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또 진해발 여러분, 진해발을 이렇게 따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터지죠? 이거를 잠깐 이렇게 두고, 지금 한 손으로 해서, 여기도 진해발을 따줍니다. 그리고 여긴 하나 묶어놓은 데가 있죠? 이 묶은 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내려줍니다. 요거, 요런 오이가 다치지 않게 달린 게, 요거 지금 요 진해발 요거 좀 따주면서, 이렇게. 여기도 또 달려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쪼알이 틀어지는 식으로, 이파리를 이렇게, 이런 건 따줘야지 하기가 쉬워요. 요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줍니다. 돌돌돌돌. 그래가지고, 여기쯤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한 손으로 제가 하느라고 요거 오이, 아, 요거 오이 부러질까봐, 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빨래집게가 여기 없어서 빨래집게가 없으면 이제 요런 타이로다가 이렇게 묶어주고요. 묶어주면 많이 내려왔죠? 그럼 이제 여기쯤에서 한번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끈이 없어요. 이제 끈을 갖다가 여기쯤에도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이게 이만큼이 지금 다리가 틀어져서 계속 이렇게 해서 또 요게 이제 다 따먹고 나면
묵은 순이니까 요걸 또 따먹고 우선 이게 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또 내려주고 내려주고 오이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것도 요거는 지금 묶어주지 않았는데도 지퍼루들 이렇게 타고 그냥 요 지네발로 다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 지네발을 다 끊어주고 이렇게 이제 내려줍니다. 살살살 요 지네발 역할이 이렇게 커요. 태풍 불 때는 요게 못 쓰지만 지금 이렇게 태풍이 오지 않을 때까지는 요 지네발로만 지가 알아서 매달기를 안 해줘도 이렇게 지탱을 해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오이는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어제 비바람에 이건 꺾였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거를 진짜 어제 밤중에 막 소나기가 와서 지금 여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여기 꺾였네. 꺾여졌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도 이만침을 땄는데 오늘도 또 이만침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고 나면 거름물을 줘야 되는 건데 오이는 거름물을 준다고 하고 지금 5월 신고 지금 두 달 동안 거름을 안 줬으니 지금 오이가 이렇게 됩니다.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마다 따겠습니다. 즐거도 따고 이제 위에 좋은 것부터 거름 나오거든 하고 지금 이것도 즐그면서 이렇게 늙죠. 거름이 없으면 이렇게 다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늙어서 지금 이거는 따겠습니다. 오이 소백이 해야 되겠어요. 쭉쭉 빵빵 오이인데 오늘 껍질 까가지고 해먹는 거 좀 늘어났죠. 짊어지고 하는 거 힘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타서 줄 겁니다. 은행잎 삶은 물 넣어주고요. 오복입니다. 오복이 500배로 그리고 20이니까 흰가루랑 지금 노균 예방하려고 지금 하고 나노시 보입니다. 이것도 500배 요거는 이제 골분 팔심을 요거 100배로 조금 더 줄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 이제 팔심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만든 보약인데 요거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섞이는 거예요. 섞어줍니다. 이제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압 분무기로 지금 줄은 우리가 이 고압 분무기가 두 개인데 한 개를 누굴 빌려줬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치려고 했는데 이걸 안 가져와서 못 쳤더니 지금 이 상황이 왔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쳐야지 골고루 잎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치고 이제 거름물도 여기다가 타서 줄 겁니다. 뒤죠? 여기도 그냥 앞뒤로 해서 어제 요거 잎을 싹 따냈는데 이제 푹 주겠습니다. 여기 이런 데 있는 저기 작두콩이랑 뭐랑 해서 요거는 잎 뒤에까지 아주 흠씬 푹 줍니다. 아주 오이에는 흠뻑 줬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이는 아주 흠뻑 줬고요. 이렇게 푹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참이가 지금 깨끗한데 예방이랑 영양 차원에서 당도도 좋고 하다고 지금 이것저것 다 넣어서 이건 아주 앞뒤로 푹 줍니다. 지금 여기 거는 아직도 노래요. 어제 이제 영양분 좀 주긴 줬는데 비료를 줘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심어진 데서 하루에 따면 한 몇십 개씩 따는데 어제 따고 오늘도 요거 딴 게 몇 개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밖에 못 땄어요. 거름이 부족하면 이렇게 오이가 안 달립니다. 거름 잘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거름 밑거름을 해고 오래 심은 데라 오이가 이렇게 자라면서도 이렇게 아유 이거는 이렇게 쪽쪽빵빵이면서 지금 이제 아유 이거는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손으로 띄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건 여기서 딴 거고 요쪽에서 요만할 때 딴 게 제일 맛있는데 요거는 똑같은 크기를 땄어도 이렇게 누렇잖아요. 끝은 누렇고 여기는 이렇게 파란데 요게 파래야지 요 끝이 이렇게 노래지면 그냥 이게 거름발이 없으니까 늙는 거예요. 이게 오이가
걸음을 안 하면 요렇습니다. 이게 옷걸음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저쪽에도 두 개 더 딸 거 있는데 아예 따야지. 요거 오이소배기도 요럴 때 해야지 맛있고 오이지도 요럴 때 해야지 맛있어요. 이제 오이지는 담궈놨고 오이소배기 좀 한번 또 해봐 먹으려고요. 오이는 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푹 이렇게 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푹 파주고 여기다가 요거 한 반 줌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흙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발로다가 이렇게 덮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제 저 넘어 앞쪽은 이렇게 주고 이제 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니 아유 지금 이렇게 이거는 잎이 이렇게 금방 거름이 부족하니까 노화하고 세상에 이 밑에 건 오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냥 저기가 돼버렸네. 이게 아주 잎이 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쪽은 먼저 잎을 못 따줬거든. 그런데 금방 잎이 이렇게 아주 내리끼리하네. 지금 거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쪽에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오이와 오이 사이에 이렇게 파고 이렇게 주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고 풀을 이렇게 싹 덮어버리면 끝!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노래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 약주를 빼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요소랑 황금향 청이랑 넣고 복합비료를 줬는데 아직 금방 비가 안 오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왜 근데 물이 제가 작년에는 이제 밑거름을 많이 해고해서 비료 그런 걸 하나도 안 주고 유기농으로만 키웠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에 밑거름을 안 해고 심었던 자리에 그냥 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할 때는 요소가 아주 최고입니다. 요소 비료를 그냥 주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타서 주면 가스장에도 없고 바로 흡수를 하니까 요게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링겔을 하고 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당 있는 황금향 청까지 섞어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이 비료는 요소는 한두 번만 줘야지 지금 이제 장마철 돼서 주면 공기 중에 빗속에 질소질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칼슘제를 계속 꾸준하게 줘야 되고요. 요건 이제 고추랑 가지도 옷걸음을 하나도 안 주다가 지금 요거 복합비료 주면서 줬는데 요거로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오이는 이런 거는 잘라줘 버립니다. 버려요. 이렇게 지금 이런 거는 못 자라는 거는 버립니다. 이렇게 오이 있던 거 딱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정리 다 한 모습입니다. 요거 정리하다가 이제 먼저 비에도 그렇고 줄기가 끊어진 건 겹까지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달려먹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부터 거름을 잘 줘서 이쁘게 이제 잘 따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해준 게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제 잎도 벌써 생기가 돌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